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또 어떤 우리 경제 지표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지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네요. 김효진 네. 팀장님도 주말에 뭐 비가 와서 다른 야외 활동이라는 거 가족들하고 좀 그랬겠어요. 주말에 비를 맞고 등산을 하니까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혹시 팀원들 데리고 한 건 아니죠? 아니요. 네? 벌써 그럴 때는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가족. 네. 가족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아니, 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울면서 잘 따라왔어요. 아, 비 오는 날 등산. 아, 키우시는구나. 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강하게 저희를 또 한번 트레이닝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좀 알아야 돼요, 이거. 오늘 좀 제가 좀 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석화 기업들의 픽아웃 이야기 뉴스에서 네. 전해드렸잖아요. 네, 석유화학 들으면서 네. 저도 약간 매크로에서도 사실은 그런 논란이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네. 오늘 사실은 맨 처음 차트를 그런 걸로 가져왔는데 뉴스랑 딱 맞물리는 것 같네요. 첫 번째 네. 차트를 조금 보여주시죠. 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뭐 성장률이 몇 프로예요,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뭐 물가 상승률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을 하면 뭐 물가 상승률을 소화할 수도 있죠, 물가 부담을. 네.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별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낮으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항상 사실은 같은 차트에 넣고 보는 게 네. 지금 대충 어딘가 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X축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네. Y축, 세로축이 GDP 성장률이에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약간 하나의 선처럼 이렇게 짜부라졌는데 원래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가운데에 그 시작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성장이든 물가든 마이너스 쪽으로 훅 갔죠. 네. 훅 갔다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성장은 높아지고 물가도 높아지는데 성장이 이제 훨씬이 압도하는 네. 네, 이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증권사 리포트에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이런 단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성장도 좋아지고 물가도 좀 높아지고 디플레 우려는 덜어내고 이 국면을 우리가 리플레이션 국면이다라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딱 요게 그러니까 올해 1분기죠. 1분기까지는 요게 딱 맞는 국면이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앞에 설명을 길게 드리냐면은 지금은 또 다른 세상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게 미국 기준으로 지금 2분기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 비슷한 위치에 와 있거든요. 요 차트는 이제 미국 기준인데 지금부터 하반기에도 미국의 경제 지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이제 밀고 올라오던 거에서 속도가 약간 조금씩 둔화되는 것이 하반기에 우리가 아마 맞이할 그림입니다. 네. 뭐 기저효과들도 있고요.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 규모가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0에서 시작해서 5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가는 건 되게 빨리 할 수 있어도 여기서 150 가는 거는 그렇죠. 100에서 150 가는 건 좀 느려질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거기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물가 얘기 저도 뒤에서 물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게 성장이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만큼 물가 상승률도 같이 낮아지면은 네. 그냥 쉬운 말로 약간 퉁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성장은 약간 정말로 조금 모멘텀이 조금 둔화될 것 같고
그런데 물가는 계속해서 좀 높은 고공행진이고. 네,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그래프가 아마 보시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시간 순으로 2020년 1분기 2분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1분기부터 2분기 EQ 아래로 갔다가 네.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네, 뱅글뱅글 돈게 되어 있는데 아니, 왜냐면 2020년 1분기가 지금 가운데 한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다가 네.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래는 그러니까 시간 순서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대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프는 아닌 거고 아,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닌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림이 너무 왜곡돼서 아마 이게 선 하나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 앞에 거는 다 빼고 빨간색 점 찍어 놓은 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1Q21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 네. 지난 1분기예요. 네. 이때는 그럼 선을 좀 말씀해요. 성장은 0%고 물가는 한 1.5%까지니까 성장이 한 마이너스 10에서 0으로 확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물가도 올라오긴 했는데 물가는 0.5에서 한 1.5 정도 올라간 거니까 이 성장이 올라간 속도에 비하면 물가는 이 정도는 오케이. 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2분기까지 쫙 밀고 올라왔는데 네. 2분기에서 3분기 다음 점으로 갈 때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장이 약간 백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성장률이 5% 넘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 경제가 그럼 안 좋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10%로 성장을 하다가 5%로 성장을 하면 약간 좀 이렇게 힘이 빠진달까? 네, 네, 모멘텀이 네. 둔화되는 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해서 성장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이 실적 목표가를 올리는 기업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는데 하반기에 대해서 실적이 엇갈린다 그러니까 시각이 엇갈린다라고 하는 거는 2분기까지는 좋다 오케이 그런데 하반기에 가니까 여기서 더 이만한 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 거야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약간 자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물가 얘기랑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주말에 CPI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생산자 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전에 한국의 수출 데이터 보여드릴 때마다 수출이 한국에서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소비자 물가에서 생산자 물가를 뺀 게 기업의 이익 트렌드랑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자 물가라는 거는 기업이 자기 제품 만들 때 원재료한테 투입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100인데 소비자 물가는 한 103에 팔 수가 있으면 3을 우리가 기업이 이제 냉겨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소비자 물가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우리 전가라고 하죠. 이게 경제가 좋아지니까 우리 네. 소비자 물가를 좀 올려도 괜찮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항상 속도가 똑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네. 최근에는 이 생산자 물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 마진 스퀴즈 된다 그러죠. 예. 이 투입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바로바로 정가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나 101원에 만들었으니까 너는 104원에 팔게 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데 반해서 이러다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마켓시어 잃을 수도 있으니까 가격을 사실은 바로바로 못 올리는 업종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서 생산자 물가를 뺄 때는 상승률을 뺍니까? 아니면 저 지수를 뺍니까? 제가 뭐 그냥 편의상 103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상승률을 이렇게 빼면은 기업이익 추이랑 네. 월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아, 상승률, 그러니까 소비자 네네네. 물가 상승률에서 저 기업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네네네. 빼면 네. 대충 기업의 이익이 나온다. 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생산자 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상반기까지 굉장히 이제 가열차게 경제가 회복되어 왔는데 네. 하반기에도 수요가 이렇게 좋을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을 만한 상황. 그리고 이제 물가도 높아지기는 하는데 생산자 물가가 더 높아지면 어떡하지? 이중으로 좀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저희도 네. 실적도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런 이제 매크로 환경들이 이런 순서는 사실 제가 아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시계 이게 약간 이렇게 안 이쁘게 짜부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넓을 수도 있고 이런 타원형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타원형일 수도 있는 거지 네네. 돌아가는 방향이 백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흐름일 거야. 앞으로 하반기가 되면 성장도 좀 둔화될 거고 네. 물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시점이 올 거야라는 생각들은 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약간 코로나19 이후에는 뭐든지 한 3배속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의 전환도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들이 좀 시장에서 걱정할 만한 상황들이 아닌가 이제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성장보다는 화두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 지금도 그렇지만 물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야 이거 긴축할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 이제 봄날 끝난다 이런 게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fear, 그러니까 공포잖아요. 공포죠. 근데 이게 질적으로 어떠냐 이거죠, 물가 상승이.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4월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좀 쪼개서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4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서 그날 나스닥 한 2% 넘게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많이 깜짝 놀랐는데 2분기에 물가가 높을 거라는 거는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2분기에 유가 마이너스 때문에 물가가 낮아졌던 거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밀어 올려지는 기저효과만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노이즈로 정도로 하고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차트 그러면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보통 물가 상승률 하면은 우리 뭐 전년비 4%입니다. 3%입니다. 전년 동월하고, 그러니까 지금 4월이라고 치면 작년 4월하고 비교하죠. 왜냐하면 계절성 때문에. 네. 어떤 달은 뭐 김장철일 수도 있고요. 파가 나오는 시절일 시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년 전하고 많이를 비교를 하는데 최근에 더 신경을 쓰이는 거는 김프로님 질을 말씀하셨는데 물가가 너무 많은 항목에서 전월 대비로도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 막대기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 막대기가 더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소비자 물가의 전월비입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냐. 이 좀 파랑색으로 보이는 거는 근원 물가, 유가랑 식료품 가격 같은 거를 뺀 근원 물가입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 우리가 더 적다, 약간 찐물가다라고 하는 지표이죠. 근데 한 지난해 12월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를 들고 쭉 올라가요. 이게 전월비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더해가고 있다. 이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전년 동월비는 그려놓고 보면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사이클처럼 물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전월비 데이터는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되게 이게 계속 올라가네요. 이렇게 꼬리가 계속 올라가네요라고 할 정도로 방향성이 있는. 12월보다 1월이 높고 1월보다 2월이 높고 4월에는 이 전체 소비자 물가는 0.8% 올라갔고 근원 물가도 0.9% 올라갔는데 근원 물가가 더 많이 올랐군요. 그게 문제예요. 보통은 물가가 막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파 만 원인 거 아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일시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가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이 근원 물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막 많은 그리고 이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파 가격이 올랐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건 일시적이기도 하고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하고 식료품 같은 거를 빼고 우리가 근원이다. 영어로는 하면 더 쉬워요. 코어잖아요. 핵심물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근원 소비자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항목이 문제가 아니라 다 올랐다는 거네 라는 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나온 다음에 뭐 미국에서 중고차가 없어서 못 판다더라,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10% 뭐 굴러만 가도 산다더라,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부 항목 중에서는 이 중고차가 가장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잡히면 물가가 잡히냐? 이런 결과로 봐서는 아닌 거죠. 중고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뭐 옷값도 오르고 뭐 되게 다양한 품목에서 올랐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요거는 제가 좀 추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게 차트를 가지고 온 건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1%에 육박한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사실은. 전월 대비 1% 오른 경우는 이게 장기 평균은 0.2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평상시에는 전월비 물가는 0.1 올랐다가 0 올랐다가 0.3 올랐다가 해서 평균하면 0.2인데 지금 막 0.8, 0.9 이러니까 되게
지표를 해석하는 사람에서 되게 혼란스러워. 주식 투자자들도 네네네. 이거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했고 연준이 과도하게 대응은 하진 않을 거야라고 믿고 그리고 믿고 싶어도 야 이거 물가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 달 더 이렇게 나오면 연준도 이거 괜찮겠나 네,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머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6월 달 FOMC에서 테이퍼링 신호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 예. 거고. 그래 그리고 이제 막상 말로는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할 거고라고 하겠지만 6월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그 우리 성장률은 몇 퍼센트로 보고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서베이를 했더니 이렇습니다라고 차트를 쫙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향 조정 됐을 때 이 점도표가 상향 조정 될 거라는 건 사실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계속 이제 월가에서도 얘기하고 여의도에서도 얘기하고 이거는 상향 조정 될 겁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네. 이 물가의 지표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점도표들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시장이 이거를 아주 매끄럽게 소화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네. 있겠구나 이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물가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가 문제인데 제가 최근에 좀 만들었던 차트 중에서는 가장 마음이 철렁했던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마음 철렁했던 차트요? 네. 아, 제가 너무 억울한가요? 네. 최근에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이 병목 현상이 그러니까 기저 효과도 있지만 병목 현상이 정말로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고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로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경제 활동도 풀렸으니까 중고차를 막 살려고 하는데 사실 중고차가 시장에 나오는 거는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공급이 비탄력적인데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하니까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니까 전월비 10%나 중고차 가격이 평균적으로 그렇죠. 예, 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뭐 미국에서는 목재에서도 나오고요. 약 철강에서도 나오고요. 우리가 보는 유형의 자재라고 해야지 될까요? 유형의 자재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쇼티지라는 거죠. 예. 여기도 지금 한국 경제 일면 톱에 보면은 철근이 없다, 멈춰선 건설은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게 없는데 뭐 부르는 게 값이지. 부르는 게 값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지만 네. 사실 완전히 공급자 위에. 저 이제 2008년대 원자재 랠리 때도 가격이 높다곤 했는데 자재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맞아요. 많이 하진 않았고 그때는 이제 너무 비싸. 뭐 유가 160불이 말이 되냐. 근데 한쪽에서는 뭐 300불도 갈 수 있다. 뭐 1000불도 갈 수 있다. 이게 그냥 가격에 대해서 부담스러웠고 기업들이 그걸 이제 소화하느라고 무리였던 네. 거지 없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목재, 철근, 뭐 시멘트 요즘은 다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미국의 구인율 제가 이제 지난달에 지난주에 나와서 미국의 고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에서 뭐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로 없어서 그러한 업종이나 자재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수요가 갑자기 확 이제 붙으면서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철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막 없다고 아우성 치면은 이건 좀 안 좋은 마음인데 이윤을 위해서는 천천히 팔아야 되잖아요. 네. 가장 많은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조금씩 조금씩 파는 게 가장 유리하니까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예, 경계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세 번째 차트를 띄워주시면은. 그 이게 파란색 선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금까지 발표된 실제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4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비 4.2%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물가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를 산수로 계산을 해봤어요. 네. 네, 해봤더니 그러니까 왼쪽 반은 이미 나온 거고 오른쪽 반이 제가 네, 숫자를 한번 거죠? 만들어본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월비로 소비자 물가 전월비는 원래 평균은 0점인데 지금 0.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0.8 말고 장기 평균 0.1을 그냥 쭉 대면 이제 이런 궤적이 나와요. 그래서 5월을 고점으로 해서 좀 내려왔다가 문제는 11월, 12월이 되면 미국 물가가 다시 4%를 넘어서는 그림입니다. 네. 이게 제가 이 금융 월가의 지금 컨센서스를 갖고 왔으면 조금 더 좋았겠군요. 월가의 컨센서스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5월을 고점으로 해서 이 3분기, 4분기가 되면은 2% 중반까지 이렇게 훅 내려오는 그림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꽃가루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뾰족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는 걸로 지금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숫자가 이미 높아서 여기다가 전월비만 이전 평균을 대입을 해도
이런 그림이라면 사실 올해 하반기 내내는 물가가 그닥 내려오지 않는다. 물가 부담이 덜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사실은 맞는 것 같고, 지금 병목현상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 평균치보다 물가가 계속해서 높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는 기저효과 때문에 2분기 높았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던데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거 하반기에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더라. 그래서 하반기 내내는 아마 2000년대 중반에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성장이 진짜 안 좋아지고 물가는 더 높아지고,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기저효과도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문일면에는 종종 심심치 않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결국은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 하반기에는 뭐 알겠다, 각오를 하겠다,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될 거냐, 이 물가가 추세적이냐, 네. 좀 더 이제 나중에 좀 더 인뎁스를 쓰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추세적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동안 물가를 쭉 낮췄던 뭐 기술의 발전, 유통의 혁신 이런 것들 요인은 없어지기보단 더 강화되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병목현상이라는 거는 네. 이 병에 이제 주둥이에서 막 이제 물건들이 나오는데 큰 덩어리들이 나오고 나면 뒤에 이제 조그만 덩어리들은 좀 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추세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지난주에 미국 고용이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부터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경제가 조금 안 좋으면은 물가 부담도 덜고 연준에게도 시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게 하루는 그렇게 하면서 주식이 올랐다가 하루는 물가 관련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경제도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것 같고 연준도 총을 꺼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어떤 날은 오전에는 이렇다고 해서 주식이 미국 주식만 해도 빠졌다가 오후에는 올랐다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는 뭐 모멘텀이야 둔화될지언정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가 측면에서도 수요가 죽으면서 물가가 낮아지면 제가 볼 때 위험 자산에 안 좋습니다. 네, 네, 네.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는 죽을지언정 계속해서 좋은 쪽.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도 네. 하반기 내내는 우리가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의 4월 고용이 쇼크가 나오면서 5월 고용은 어떨 거냐, 6월 고용은 어떨 거냐, 연준은 고용을 되게 중요하게 보니까요. 근데 고용 지표는 사실 월간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다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고용 지표를 기다리면서 다른 지표에 일희일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사람들이 실직하고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 주간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는 지표를 쪼개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당으로 발표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에 빠르게 줄고 있어요. 4월 이후에 5월 8일까지가 5월 첫째 주까지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 지금 36%가 줄었어요.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왜 저희 지지난주에 이 각 글로벌에 계신 분들 이렇게 정보망을 쫙 동원해서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하러 안 나온답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도 이제 댓글을 쭉 봤는데 미국 현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실업수당 너무 많이 줘서 사람들 안 나오려고 해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이런 댓글 다루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네네. 이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6개 주가 그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공회의소는 이제 그거 그만 줘라. 기업들이 오히려 반대로 어렵다. 아, 공식적으로 촉구를 한 상황이고, 그 6개의 주 이외에 다른 주에서도 경제도 좋아졌고 다른 우리가 방안을 마련할 테니 추가적으로 주당 $300니까 사실 많긴 하거든요. 주당 $300 주는 거는 좀 중단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한 상황이고, 그러면 미국에 제가 미국의 근로자라면은 이거 한 원래도 9월에 종료해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지금 돈을 많이 더 주겠다고 월급을 올려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는 잡아야 이걸 그럼 이게 제일 좋은 나의 연봉을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이것도 쫙 풀리면 월급 더 안 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의 근로자들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곧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지표는 좋은 쪽으로, 그리고 물가에 대한 경계감도. 고용 지표가 그 좋아지면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까? 일단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용마저 좋아지면? 예, 네. 왜냐하면 물가는 이제 연준이 물가를 보는 거는, 이게 제가 하반기 물가를 말씀드렸는데 하반기라고 하면 6개월이니까 짧지는 않지만 연준은 이 미국 경제를 막 10년, 20년 끌고 가야 되니까 사실 요 2분기는 약간
정말로 이제 추세적인 물가 상승이 우리가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물가도 지금 임계점을 살짝 4% 물가는 정말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고용마저 이게 진짜 좋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말을 바꿔서 비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달라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바꿔야 되니까 네.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물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 한 가지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장기 평균 0.2%를 대입했을 경우도 원래 연준에 세탁해타고 있는 2%를 훨씬 넘어가 네. 있는 차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기저효과 플러스 백신의 공급으로 인한 뭐 이 자 특수한 환경이죠. 네네. 예? 네? 그죠? 기저효과 플러스 이때 백신이 나와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폭발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이제 끝나버리고 그러면 뭐 미국 소비자들이 돈이 뭐 화수분처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대충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계절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몇 분기나 갈지 병목 현상이 언제쯤 해소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지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그거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철근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철근이 필요한 사람이 한 30명이면 제가 볼 땐 5분은 이렇게 투기 수요라고 할까요? 가수요라고 할까요? 네. 철근이 사람들 다 없다고 하니 내가 중간에 사서 쟁겨놨다가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투기라는 단어를 좀 붙여서 그렇습니다만 원자재 같은 것도 정말 상업적인 수요가 있고 비상업적 수요는 저희 그걸 투기수요라고 하죠. 부르잖아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로 수요가 100만큼 좋아져서 철근 가격이 100만큼 오르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해서 우리는 계속 자기네 탓이 될 수 있다. 뭐 탓도 그렇지만 이 원자재 가격이 2000년 중반대에 막 오르는 거를 연준 위원들은 본인들이 여전히 현업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할 때도 봤으니까 이거 돈도 많이 풀린 것도 지금 되게 걱정스러운데 경제는 좋아진다고 하고 이거 이렇게 구두 개입이든 뭐 오른쪽 깜빡이든 왼쪽 깜빡이든 시장이 당분간 출렁출렁 하더라도 이 사전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가이던스 작업들의 하나니까 네. 저는 사실 뭐 그래서 기준금리를 막 갑자기 올리거나 그런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주시하고 있다는 등 이런 쪽으로는 언급들은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도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면 네. 아니 연준이 네. 올라가는 거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모릅니까 아니면 압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뭐 화폐랑 뭐 통화량 같은 것도 조절하고 뭐 이러면서 이거 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숫자를? 뭐 그러니까 의도된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은 이 정도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이고 깜짝 놀랐네 뭐 이러면서 제가 볼 때 지금 약간 놀라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그래요? 그랬을까 싶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저는 병목현상이라는 단어를 자료에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 뭐 생산에서 나타나는 변화 물가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저도 일을 그렇게 짧게 하진 않았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그냥 뭐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해서 하던 해석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뭘 하고 있냐면은 뭐 전후 물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그러니까 비상 상황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부랴부랴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최근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연준 위원들도 저보다 이제 학식도 높으시고 다양한 사례들을 보셨겠지만 네. 평범한 경기 침체 이후에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야. 꼭 맞진 않더라도 요 정도 돈을 풀면은 뭐 물가는 예를 들어 한 3% 정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 감을 가지고 계산하에서 저도 움직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도 비상상황. 그 이후에 경기가 튀어오르는 것도 사실은 예상보다 되게 가팔랐고.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원래 베이스 시나리오로 했던 거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지금은 좀 많지 않을까 감히 조금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
물가 관련된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고요. 매주 이렇게 오셔서 잘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 쉽게 풀어주시는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권순우 기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